누구랑 뭐 어디서 뭘 할 건지 최소 2주 전 통보. 성생활을 최소 2주 전에 통보 드리긴 좀 힘듭니다, 어머님. 왜 성생활?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저도 이제 감당이 안 되네요. 돈이 걸린 내적 갈등을 풀어보는 내전 갈등. 원래 3월 같으면은 북적북적 해요. 새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맞아. 개학하고 막 설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쉽지만 한산합니다. 그쵸, 그쵸. 네. 개강, 개학이 다 미뤄졌잖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빨리빨리!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었는데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어? 26에 12시 통근 웬 말이야. 밥을 밥 시간에 먹어야 집에서 맨날 이어폰만 끼고 있냐?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하냐? 기숙사 살 때는 자유롭고 좋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감옥이 따로 없다. 대출 알아봐서 전세로. 아니 대출 안 되면 월세로라도 당장 독립해야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독립을 했을 때 그 내 안에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그 장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로망이지. 있죠, 그치? 있죠. 로망이야, 맞아. 왜 드라마 보면 되게 예쁜 집에 혼자서 막 이렇게 살고 잘생긴 남자들이 또 개 몰고 댕기고 막 어? 이런 거 다 로망이잖아. 개를 몰다니요. 우리 시절에는 소를 몰던 시절이라. 사실은요, 저는 독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독립했을 때 실제로 굉장히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들어요. 전 전기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ED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비. 내가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탔는데 나는 2층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 값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 먹는 거. 맞아, 이거 진짜. 일이 너무 바쁘니까 뭐를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없고 나는 사실 별로 요리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날 바나나 우유만 쪽쪽 빨아먹고 맨날 굶는 거지. 그럼 한번 이제 주현이의 상황을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유주현, 26살, 어려요. 우리 유남매로 들어오세요, 주현님. 똑똑하시죠? 유. 대학교 다닐 때는 4년 내내 기숙사 생활. 자, 졸업 후에는 본가로 들어온 상태,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한 지 9개월 차. 아,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자, 서울에 있는 회사와 일산 집과의 거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는 일단 45분. 독립하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더니 주말에 친구 만나러 나갈 때 눈치도 보이고 통금은 12시. 아이고. 아, 문제는 11시부터 전화 폭탄. 문자 폭탄. 어디야? 어디야? 먹을 때 되지 않았니? 또 외박이 한 달에 한 번만 가능. 아, 외박을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하게 해주시면 이 자녀분의 성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저기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가요 자꾸만. 누구랑 뭐 어디서 뭘 할 건지 최소 2주 전 통보. 어머님, 성생활을 최소 2주 전에 통보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어머님. 저는 알 수가 없고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의 일은 또 낮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독립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네. 별표. 돈이 없다잖아, 별표. 그거는 모아놓은 돈이 800만 원. 학자금 대출 남은 돈이 500만 원. 점카 찬스를 좀 써야 되는 그 정도의 여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뭐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독립에 대한 로망이 있다라는 거는 나도 인정.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보통 서울 평균이 천에 한 50에서 55만 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요. 그리고 월에 지금 월세 낼 돈도 없고 지금 이사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거야? 뽑히는 어떻게 할게요? 숟가락 젓가락 몽둥이부터 다 사야 돼. 그리고 정기적으로 고정비 나가는 것도 장난 그렇죠. 아니란 말이야. 밥도 여기요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얼마나 맛있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지. 그리고 집 꾸민다고 또 그렇게 다이소랑 이케아랑 또 겁나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갖다 넣어놓으면 또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걸 내 것도 다른 걸 또 사요. 하나부터 10가지 돈을 겁나 쓰게 돼서 독립하면 나 요거는 그래도 해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버는 만큼 그만큼 작은 사이즈에서 살아봐도 나는 괜찮다. 물론 이제 싼 월세를 찾으면은 300에 뭐 30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데는 자다가 바퀴벌레가 나를 깨운다고. 갑자기 후두덕 거리면서 탁 싸대기를 치고 가더라고. 그런데 가서 살으란 얘기니 지금? 이 주인분, 그 집주인분께서 워낙에 내 집을 진짜 관리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발품 팔면 좋은 집을 득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요즘 친구들은 그 자취방을 구하러 다닐 때 이미 인테리어들이 좀 된 데를 가요. 복층 오피스텔을 왜 그렇게 살아보고 싶냐? 아, 너무 로망이죠. 집에서의 그러니까, 계단이 너무... 그렇게 복층에 살고 싶더라고. 나도. 그리고 복층 가면 솔직히 진짜 비효율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잘 때 여기 천장이 되게 좁은 거 알아요? 일어설 복통. 수가 없어. 못 일어서. 굴러갖고 잠자고 굴러서 일어나가지고 계단 기어내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다가 가위 눌러서 깨잖아요. 그럼 뭐 이마 박아요. 그러지. 일어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게다가 자러 올라가기나 하면 다행이요. 내가 복정 살았었는데 술을 먹고는 위에 가서 못 자. 술 먹고 올라가 지금 자빠져. 아무튼 비효율적이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는 또 해봐야 된다는 게 그게 또 있어. 복정 살고 싶으면 어디 살아봐. 돈이 없는데 뭔 복정을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지금 보증 800만 원밖에 없는데. 요 포인트를 안 집었네. 우리 주연이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에 대한 이 간섭,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지, 혼자 그렇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근데 그럼 나와 봐야 돼. 아, 이 엄마의 그런 어떠한 간섭이 참 그리웠던 거구나라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아, 나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게 되게 좋은 일이었네. 엄마랑 나랑 상극이다. 상극이다. 어? 원진살이 꼈다. 자주가 안 맞는다. 집에서 나가야 된다. 피가 섞였어도. 그렇지. 이런 것도 느껴볼 수도 있고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참 좋아. 근데 내가 오히려 그 안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와의 그런 어떤 뭐... 아, 부모님의 성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 약간 심리적으로 있을 때 혼자 나만의 공간에 이걸 내가 꾸며가고 있다 이런 게 안정감이 들 때가 있는데 내가 독립성을 좀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각박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립심이 좀 생겨요. 내가 실제로 돈도 써보고 아 돈을 좀 많이 써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돈도 좀 아껴나가는 습관도 생기고 독립을 해야만 내가 뭘 해야 맞는 건지 뭘 해야 안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성향도 되게 중요해. 그렇지. 나는 내가 혼자 나가서 살아보니까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야.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먼지는 또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굴러다녀요. 근데 몸은 힘들어 죽겠으니까 소파에 똥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걔를 노려보면서 어? 이렇게 된다니까. 주머니가 빈털털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지언정 나 혼자 독립을 하면 돈의 구석이 된다고. 그래서 내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좋은 제도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주거 정책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아직도 지역구에서 이제 사는 청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그렇죠. 그런 느낌 늘 그렇잖아. 그러면 청약을 드러났어요. 요거는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좀 해야 될까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해도 비싼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내일 돈도 없어. 어쩌면 계약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나가 또 알뜰살뜰하게 정리해가지고 알죠. 그 영상을 또 그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 주택 청약 저축이 이런 것들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약 저축도 청년 우대형이 또 있어요. 청년 우대는 이자도 더 줘요. 바꿀 수 있다면 당연히 청년 우대로 바꿔놓는 게 좋겠지. 근데 그건 또 뭐예요? 2030 그 청년 주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는 봤는데 지하철 바로 앞에 집이 있는 거야. 너무 편해. 너무 편하지. 네. 2022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신청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경쟁률이 400대1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금 막상 이제 뭐 대면 로또다 이런 말은 많지만 보증금이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어. 게다가 보증금은 비싼데 너무 좁다. 입지 좋은 건 인정하지만 비싼 보증금에 방 크기가 너무 작다. 5점 몇 평이면 네.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연인끼리 되게 좋겠다. 음란막일세. 음란막이요. 자 그럼 이제 집을 볼 때는 뭐를 좀 알아봐야 될까? 뭐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회사랑 무조건 가까운 것. 교통비도 고정비잖아. 이게 꽤나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물을 이제 구하러 당겨야 되잖아. 예. 근데 한 군데만 가면 안 돼. 부동산을 한 세 군데 정도를 놓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얼마까지 어떤 물건 가격을 얼마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조건 반지하는 안 됩니다. 뭐 남향이라야 됩니다. 저는 주차가 한 대는 꼭 되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 있잖아.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하는지 집주인인지 신분증 꼭 확인하고 국세 완납 증명서 보여주세요 그래야 돼. 국세 완납 증명서는 왜 봐요? 왠줄 알아? 우리가 전세를 살다가 집가격보다 집가격이 전세가보다 싸질 수도 있잖니. 이런 게 역전세라고 하잖아. 그럼 집주인이 나한테 돈을 못 돌려줘. 그러면 그 집 경매 넘겨야 돼. 그 집을 내가 갖게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만큼 전세를 넣었으니. 그렇게 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입자가 1순위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 근데 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달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앞에 국세 체납이 있으면 국세를 먼저 갖고 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집주인이 국세를 잘 냈는가 계약 당시에 꼭 확인해야 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딱 받고 그래서 1순위 내 돈 딱 확보를 해야 된다고.
자, 일단은 마무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나의 그 정보 발품을 좀 팔아보는 것,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독립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독립을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야지 무턱대고 아 엄마 간섭하니까 너무 짜증나 이러고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오늘은 주연이도 그렇고 많은 갈등이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간 것 같아요. 그쵸? 언니가 핏대 세우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걸로 고민되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른 것도 예, 충분히 이제 또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전 갈등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또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